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2018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어이구, 둘리씨. 네? 어이, 멋있는 이 가죽 잠바를 오늘 입고 오셨네요. 이거 레자인데. 레자? 아, 원래 파충류는 레자예요. 아, 그래요? 아, 모르셨어요? 근데 제가 이 옷을 봤을 때 딱 끌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파충류로 네. 여기에 도돌도돌하게 입고 놨잖아요. 허율은 그런 거 없어요. 아, 어쩐지. 허율은 맨들맨들해요. 아, 제 옷을 입은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소개도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나요? 어, 둘리.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아, 옆에서 너무 그렇게 즐거운 듯이 웃고 계시는 분 누구세요? 사로입니다. 사로. 사로는 뭐 늘 입으시던 양복을 입고 오셨네요. 예. 예. 원숭이 사루의 양복이면 그건 참 뭐 그 연결이 잘 안 되는데 뭐 딱히 없죠. 예, 딱히 없어요. 이 두 분이 나올 때는 방송의 분위기가 좀 상당히 화사하죠. 뭐 화사하다. 그 화사하다. 그렇죠. 예, 불에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불화에 죽을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뭔데요? 오늘도 댓글이 왜요? 막 많이 달렸거든요. 아, 그래요? 네. 무슨 댓글이 달렸는데? 그 갑질 논란이 있었던 조현민 관련한 아, 방송 나갔잖아요. 조전무 이야기. 네네. 조졌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무슨 댓글을 지금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때 노예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노예근성, 그렇죠. 노예근성. 그 노예근성에 대해서 이제 듣는 노예가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게 왜 노예의 책임이냐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아, 그럼 주인의 책임이에요? 그럼 황심소에서 노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무슨 의견을 또 따로 더. 뭐 주인의 책임일 수도 있고 국가의 책임일 수도 있고 법의 뭐 심판에 맡기자 뭐 그런 것도 있고. 하, 진짜 이 방송 듣는 노예분들은 노예에서 벗어나기 진짜 싫으신거나 아니면 노예라고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네요. 네, 그래서 노예라는 단어 대신에 네. 듣는 노예가 기분 나쁘니까 노비라고 불러다. 노비? 노비라고 그럼 할까요? 저도 네. 이제 노비 대표로서. 그렇습니다. 노비 네. 대표로서. 노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읽어드릴게요. 갑질이란 게 처음부터 100으로 오는 것이면 당연히 거부하겠지만 10이나 20으로 다가와 견딜 수 있으면 돈을 벌기 위해 당연히 감수하는 것이 의리고 대다수의 근로자들입니다. 그것을 노예근성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법이 권력자나 금수저들에게 무거운 벌로 다스려야 하는데 오히려 재벌 편에서는 권력이 문제죠. 박사님이 법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법치국가에 사는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 진짜 댓글 다신 분은 뼛속같이 노비가 아니라 DNA부터 노비신 것 같아요. 이거를 보통 끓는 냄비 안에 개구리 처음에는 개구리가 잘 헤엄쳐요. 조금 지나면 이 헤엄치는 속도가 있다가 그냥 삶은 개구리가 되고. 아, 저 처음엔 그냥 좀 덥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누군가 일을 할 때 함부로 대했을 때 다 뭐 살다 보면 먹고 살려면 다 이런 일이 있는 거지라고 그렇죠. 받아들이잖아요.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더 이상 그 인간하고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면 직장에서 상사가 기분 나쁘게 할 때 직장에서 상사가 기분 날 때 상사할 때 고객이 기분 나쁘게 할 때 됐거든요. 가세요. 상사가 기분 나쁘게 할 때는요? 상사가 기분 나쁘게 할 때는 억울하면 출세를 해야 되니까 속에서 칼을 갈아야죠. 언제까지 갈아야 돼요? 나는 곧 너를 뛰어넘는 인물이 이 조직이 될 거다. 그게 나의 삶의 새로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갑질을 하게 되면 누가요? 그 잘나게 돼서 다시 갑질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가능성도 높죠.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 상사를 뛰어넘고 잘나가는 사람들은 갑질을 하지 않아요. 노예로서 성장하고 양육된 사람들은 갑질을 해요. 똑같은 임원 중에서도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잘한 사람들은 밑에 있는 후배들한테 진짜 훌륭하게 대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회장한테 잘 보이고 또 지 선배 대표한테 잘 보여가지고 지가 출세하는 식으로 승진하는 인간일수록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갑질을 한다고. 그러면 조현민 씨가 소리 질렀을 때 마음속으로 내가 너보다 잘 되나 보자. 회사 상사가 아니잖아요.
조윤민 씨가 소리 질렀던 사람은 협력업체 직원이었어요. 그러면 고객인 거잖아요, 고객. 그렇죠. 고객이 갑질을 할 때는. 그럴 때 나도 등지고 너 같은 인간하고 비즈니스 안해 하고 돌아가면 되죠. 근데 또 이게 복잡한 게 협력업체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협력업체 사장이 같이 무릎 꿇은 게 아니라 협력업체 또그 협력업체의 을, 을 그렇죠. 중에 을일 경우에는요. 그렇죠. 지금 이 분은 자기는 노예로서 노예의 하층 구조 속에 예. 살 텐데 노예 대접 좀 잘해줄 수 있도록 국가가 법이 알아서 좀 해주세요. 라는 또 다른 노예 근성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댓글에서. 그렇죠. 비슷한 사연인데요. 네. 광고 대행사들이 그럼 전부 하지 말, 이런 업무를 하지 말자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런데 하셨는데. 실제로 광고 대행사가 그런 자기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할 만한 광고 대행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나라에? 다 비슷할 것다 같습니다. 비슷하고, 다 돈만 주면 노예가 아니라 노노예라도 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물컵에 있는 물만 씁니까? 아이, 샤워기로 우리한테 물을 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에 물 뿌린 게 뭐가 대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는 지금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속지 마세요. 네, 그러면 그 회사도 안, 그러면 노예 근성이라고 국민들 보고 말을 하시는데 그러면 노예, 국민들이 그걸 바꾸나요? 왜 그럼 정치인을 뽑고 법을 만들고 삽니까? 강도를 오 마이 올려가지고. 갓. 이 조선무가 지랄지랄 하면서 물 뿌린 게 그게 그냥 광고 대행사지. 예를 들면 뭐 기내식 하는 미팅에서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옷 사는 데는 안 그랬을까요? 땅콩 먹는데도 하는 집안인데 네. 그거는 그런 식으로 자기들 말고 다른 사람들을 특히 자기보다 돈이 없고 자기보다 잘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기지랄을 하는 게그 집안의 전통이고 가훈이고 이 기본 매너라는 거예요. 그거는 물 뿌리는 거다. 광고 대행사 먹고 사는 거하고 관계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정치인이나 법을 통해 가지고 이 인간들이 자기보다 못한 인간들을 인간 취급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인들이 조그만한 포션의 주식을 가지고 마치 그 회사가 다지 거고 자기가 엄청난 재산이 있으니까 그 재산이 없는 사람을 지금 우습게 보는 그런 짓을 공공연히 하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조전무가 누구예요? 그 이씨 집안 아들을 만나면 이렇게 물을 하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이씨 집안 아들 보면 뭐라 하겠어요? 오빠 힘들었겠어. 나 오빠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국민이나 이 국민이 해야 될 거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과연 이런 사람들이 회사의 경영을 맡을 자질이 되는가? 회사의 경영을 맡을 자질이 안 되니까 갑질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을 맡을 자질이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경영을 맡게 한 거는 그 관련 당국이 잘못한 거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벌받아야 된다. 그렇게 놓은 거잖아. 특히 조전무 같은 경우. 뭐 한국 국적이 아닌데 항공사 임원을 했다. 그것도 등기이사를 했다. 그거를 정부가 국가가 법하고 관계없이 허용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그거를 바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그 바로 안 잡아준 사람들을 뽑은 니들은 뭐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댓글을 다신 분은. 그러면 돈이 우선되니까 자본주의고 돈이 권력이고 돈을 가진 사람이 갑질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요? 종교마저도 돈 위주로 돌아가는 현실인데. 자본주의 전형이라는 미국에서도 갑질이 있어요. 그런데 조직에서 어떤 그런 개 같은 행동을 하면 그 조직에서 계속 임원으로 있기도 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어느 자본주의 국가에 있으나 있기도 한데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거를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자본주의 국가도 있는데 그거는 그 조직의 구성원이 그렇게 만들지 법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거는 매너의 문제거든. 에티켓의 문제거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물을 이렇게 뿌렸다고 해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지금 둘리씨한테 이 물을 뿌리면 저는 그럼 세수대하러 아예 환상하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을 뿌리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이 조전무 같은 이런 걸 갑질이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언론에 언급되더라고요. 뭐 제목은 폭행죄, 위협한죄 이런 거 만일 하게 되면요, 그거는 각각의 사람들이 개인의 상식, 교양 수준으로 일어나고 그것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일이 국가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를 해가지고 각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그런 국가가 돼요. 그걸 우리는 전제국가라고 그래요. 그걸 일반적인 말로 하면 법을 빙자한 독재국가가 되는 거예요. 아, 매너까지 통제를 하면은 그렇죠. 아... 그런데 저 댓글을 다시는 분이 그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본인 딸에는 돈의 힘에 의한 돈에 의한 권력의 전제국가를 주장을 하시니까 아이고 진짜 안타깝네요. 그러면 직장에서 해결 방법 중 가장 최선은 강력한 노동조합을 만들어 자본가와 평등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인의식, 노예의식 등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한국 사회에 만연한 먹고사니즘을 핑계로 부당함에 저항도 못하고 오히려 공범이 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분 말씀도 일부 맞고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오너나 또는 사용자와 같은 권리를 행사한다. 그것도 약간 조금 뭔가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본인 권리를 주장하는 거는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대한항공 직원들이 뭐 문제다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 정신 차리라, 지금 박 사무장을 힘들게 한 거는 본인들이 아니냐라는 댓글도 있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있죠. 그 사람들도 조직에서 이 실제로 뭐가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지키지 말아야지 뭐 이런 부분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연대에서 정가병이가 나를 잘랐을 때 거기에 적극 동조해서 징계위원회 들어가가지고 아무 소리 안 했다가 해임에 사인해줬던 그 동료 교수, 국문과 있는 모 교수 내가 죽일 놈이라고 원망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불쌍해요. 그 학장이라고 하는 분 그냥 본인 이제 퇴임할 테니까 참 이 아부한다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으면서 어째 인간이 저럴 수 있까 하는 짠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분들한테 원망하거나 그분들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분도 살아야지. 그래서 뭐 대한항공 직원들을 욕하는 것도 그거는 적절한 그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노예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짠한 마음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해방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악덕 주인이 어떻게 하면 개가천선하거나 개가천선이 안 되면 주인 자리에서 몰아내는 게 그게 이전에 있었던 역성혁명의 기본이고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503호 쫓아낸 거잖아요. 촛불로 쫓아낸 거. 네, 촛불로 쫓아낸 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뭔가 지금 왜 갑자기 내가 그거 조현민 사태도 촛불로 박근혜 쫓아낸 거하고 똑같은데 왜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댓글에는 이제 촛불로 대통령을 바꿨는데 그럼 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촛불 시위를 해야 되냐, 생계를 내놓고 해야 되냐 이런. 대통령을 바꿀 때는 촛불로 우리 촛불 한다고 해서 생계를 내놓지는 않았어요. 나 지 먹고 살 거 다 하면서 주말에 나왔어 잠시 했는데 뭐 그거 가지고 생계를 또 구창하게. 그리고 아니 조인민 쫓아내는 거는 생계를 내놓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이 대한민국에서 검찰, 경찰, 이 국민의 권력에 앞잡이 노릇을 하는 기관들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든지 그 기관들이 나서가지고 이 청소 잘할 거예요. 아, 그 기관을 푸시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러면 이제 댓글은 일반 이제 전반적으로 여쭤봤는데 다 끝냈어요? 네. 네. 댓글이 좀 재미가 없었어요 이번에.
꼭 재미없는 것만 골라 읽어요. 야, 나도 진짜 이게 진짜 물 확 뿌려버릴까? 다음에 꼭 물총이라도 하나 사올게요. 아, 자, 황심서 이 보시는 분 꼭 물총을 이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열받으면 말로 하지 않고 쏴버려요. 그럼 저는 쌍 물총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물총 세 종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누구시죠? 네, 줄리였습니다. 누구시죠? 사로였습니다. 네, 이 황심서에서 물총 싸움이 일어나면 이거는 총기 난사가 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관여 없는 건가요? 이 변호사를 찾아올 일이 아니고 물총을 네. 사야 해결이 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매너의 문제였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